5인 학생입니다. 사이즈가 13 정도의 굵기가 9급편은 아닌데 중학교 때 바닥다리를 정말 많이 했는 게 영향을 많이 미쳤을까요? 근데 사이즈가 13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우리는 아닌 말은 아니 내가 말하고 제가 약간 객관적으로 얘기해 준 겁니다. 아니 어쨌든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근데 바닥다리라는 게 뭔지 아세요? 바닥다리 바닥을 기는 거 아니에요? 맞죠, 비어 옛날에 그때 그거 하지 말라고 맞죠, 맞죠, 엄청 많이 위험하다고. 근데 왜냐면 바닥에 움지르고 움지르고 하면서 압박자이라고 하거든요. 딱딱한 압박자라면 나중에 성관계 했을 때 여성의 질에 그 정도의 압력을 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루가 돼, 지루 거의 거의 20대 초반에 지루하냐고 하면 너 바닥다리라고 하면 안 했어요, 이렇게 진짜로. 근데 두 번째는 뭐가 문제냐면 바닥을 자위를 하다 보면 이 아래쪽 요도 이 부분 자체 해면체가 딱딱해지거든. 네. 똑같이 이렇게 해면체가 늘어나가지고 앞으로 똑같이 뻗어야 되는데 딱딱한 부분이 아래쪽에 있으면 밑으로 휘거든. 야구를 치면 슬라이드 해야 밑으로 아래쪽 휜단 말이야. 그럼 아래쪽 이렇게 돼. 저는 되게 궁금해. 네. 바닥다를 했을 때 그 쾌감이 진짜 성관계가 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는 안 해보고 안 해봤지만 우리 황피대가 분명히 해본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 압력에 익숙해져 있으면 이런 말 한다니까. 한 20분 정도 성관계하고 자기가 괜찮아요 하면 내가 혼자 마무리해도 될까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방 왔는데 여자친구가 충격받아서 이러는 게 뭐냐면 혼자 자위를 하는 거야. 갑자기 모텔에서 바닥에 기대고 있는 거야. 뭐 하냐 이러면 아, 좀 가만히 있으면서 이렇게 사정 안 하는 거고 좀 안타깝고. 그래서 내가 방송에서 얘기했잖아. 바닥에 진짜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어머니 보고 심하게 얘기했어요. 바퀴벌레를 갈라 했잖아. 바퀴벌레! 했잖아 이렇게. 바닥다리도 바시잖아. 바시는? 응, 바닥은 이렇게 밟아야 돼. 엄마가 밟았구나. 아빠한테 주식이 맞았구나. 말할 거 아니에요. 이것만큼 절대로 안 돼. 주영 질문 있습니다. 관계를 할 때 콘돔이 좀 크면 비밀이 잘 안 될까요? 쉽게 말하면 자기랑 사이즈가 안 맞는 거를 겠다 이 소리잖아. 맞아요. 그게 어떻습니까, 비? 아니, 당연히 잘 안 되죠. 이게 과추반, 공기반 이래 되면 피나 말하잖아요, 지금. 그 모든 핑이 사실 100%는 그렇죠. 거의 99%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99% 100%는 아닌데 이렇게 되면 더 떨어지겠죠? 하다못해 우리 그 남성들한테 할 수 있는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최고 정관수술 여성들한테 할 수 있는 난간 결찰수술 수술도 보면 100%는 아니야. 맞아요. 실패 확률이 0.06%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콘돔도 원칙적으로는 실패 확률이 18% 나오는데 이런 친구들이 퍼센트 다 깎아먹는 거. 아, 맞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콘돔 사이즈 자기가 어떤 건지 몰라. 그리고 콘돔 뒤에 보면 유통기한이 있지만 콘돔 사이즈가 적혀있거든. 52mm 플러스 마이너스 2mm, 3mm 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무도 몰라. 그걸 모르니까 자기 사이즈 모르고 대충 눈에 보이는 거 찍고 인터넷에서 대량 구매를 했는데 자기는 스몰 사이즈인데 2XL 산 거야. 아 아까워. 에이 되겠지 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콘돔이 조금 크다 그러면 느낌 알지? 이게 콘돔 딱 했을 때 빡빡을 넣어야 돼. 공기층이 안 보여야 돼. 근데 빠그작빠그작거리고 뭐가 주름져 있다. 이거는 그냥 속시원 떼고 해 그냥. 아유 왜 끼고 하냐. 마음껏 그렇게 하다가 또 마음먹고 하다가 임신할 수 있단 말이야. 자기 사이즈 맞는 콘돔을 끼시고 하는데 요 콘돔은 자기가 맞지 않는 콘돔이에요. 네. 자 다음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아 요건 여자 거네. 요거 원장님 하셔야겠다. 네. 이분은 한국인이 맞을까요? 한글이잖아 이거. 아니 누가 봐도 한글이잖아 이거. 아 이게 아이디가 아니야. 아이디가 좀 쉽게 가. 아니 이거 뭐 난 읽을 수 있는데. 아이 원장님 아이 아니,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편히 맞아 봐 이거. 얼마 전에 제가 건강검진에서 HPV 바이러스가 발견되었고 고위험군 16, 18, 33번 그래서 3피 세포암 검사에서 CRM2가 나왔습니다. 저는 가다시 접종을 하지 않았던 관계로 부정을 생각하지만 남편도 같이 접종을 하는 게 맞을까요? 부부관계에서 저로 인해 남편도 귀찮은 바이러스 감염이 될까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HPV 바이러스 이제 워낙 많이 얘기해서 그렇죠. 알고 있을 텐데요. 인유도종 바이러스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고 직접적인 피부 접촉을 공격하는 바이러스 질환이에요. 그것들 중에 150개 정도가 있는데 암을 일으키는 애가 몇 개 있고 그중에 최 독한 애 원인 16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넘버 2 18번 두 개 다 있네. 그래서 이분은 일단은 그 하이리스크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16, 18분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병원에서 이야기를 했겠지만 특별 관리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당장에 우리 수술이 필요한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CIM2라는 거는 사실 의미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데 하이리스크가 있는 상태의 CIM2라면 저 같은 경우라면 이제 간단하게 너무 깊지 않게 얇게 포트듯이 그 물리적으로 좀 제거를 하는 게 여기서 한 6개월, 1년 잘못 나가면 완전히 바로 암으로 갈 수도 있는 그 애매애매한 단계고요. 사실
조직 검사로만 안 거기 때문에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조직 검사 한 부분에서만 CIN2가 나지 다른 부분에서는 더 심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가다실 조증은 이제 우리 애들 젊은 아이들 여자애들 여자 친구들은 다 맞는데 남자 친구들도 이제 맞는 그렇죠.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부부도 맞을 수가 있죠. 나이가 좀 많지 않나요, 근데? 아 근데 이제 원래 55세까지 50세까지 이야기는 하거든요. 그럼 같이 맞으셔야 돼요. 형! 쿠퍼의 어른도 임신이다 이런 식으로 너무 많아요. 쿠퍼의 어른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건 쿠퍼의 이름 이건 아니 어쨌든 아니에요. 쿠퍼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죽어서도 이분 참 훌륭한 반려라고 쿠퍼는 이미지 안 좋잖아. 항상 쿠퍼에게 임신됐으면 말하면 네. 쿠퍼 이분이 쿠퍼인데 쿠퍼에게 만들어서 쿠퍼이고 내가 발견했으면 아추에게도 아니면 성우의 일이 됐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 발견한 사람이 쿠퍼이고 정자가 나갈 때 쉽게 말하면 여러 여성이 집에 도착해가지고 여러 가지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게 쿠퍼이기라는 거예요. 쿠퍼이 자체는 정자가 당연히 없죠. 당연히. 그렇지만 쿠퍼에게 정자가 섞일 수 있는 환경이 많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관계를 하기 전에 이미 한번 관계를 했어. 그럼 요도에도 정자가 많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나오면 쿠퍼이건 당연히 정자를 옷 입고 나간단 말이야. 어? 너 남아있었는데? 야, 너 내가 같이 가자 하면서 후발주자 데리고 간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임신되셨어요. 이렇게 웃고 떠들다 보니까 우리 마칠 시간 되었고 여러 질문들 많이 보내주시고 우리 또 우리 유지원 원장님 계정에서도 영상 계속 올라가니까 또 혹시 저한테 질문하기 민망한 것은 우리 또 유지원 원장님한테 질문해 주시면 충분히 읽어드리고 당연히 우리 실명 안 밝히고 보호 당신 해드리니까 질문 많이 해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 너무 재밌네요. 근데 저는 신기한 게 너무 아까 질문 깜짝깜짝 놀랐잖아. 이런 질문을 보내요 뭐 임신가라면서 제 질문을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 고민이 없어지는 날까지 없어지진 않겠지만 어떤 질문이든지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